아무리 얘기해도 언론도 듣지 않고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써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으로 가져가야만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각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발 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계속 비난을 했더니 고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년째 이어오는 재판. 만약에 제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혔더라면, 좀 더 일찍 밝혔더라면, 진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했더라면, 이번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구체의식이 컸습니다.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46명의 바닷속에 빠진 생명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3일 전 대한경찰청장과 언딘의 대표이사와 청해진의 회장과 사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구조됐다는 뉴스가 오보라고요? 언론을 하신 분은 알 겁니다. 오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고 누가 취재를 하고 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누가 그 그래픽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누가 테레비 화면에 띄우며 누가 그걸 가지고 콘티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만약에 미리 만들어진 화면이라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 어린 생명들을 등 위에 두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왜? 그러나 만들어진 사건이든 만든 사건이든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지 못해서 사건이 되어버렸던 관계없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그 악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악마의 마음. 그 악마가 24년 전 이 빅골 광주를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악마가 성을 달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봐야 합니다. 지난번 안산에 갔을 때 그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 그 천진난만한 마음. 살아있는 학생들 부모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없습니다. 외상 중 외상 중 외상 중 외상 중 죽을 때까지 외상 중입니다. 제가 했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다량을 복용을 하셔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아빠는 또 다른 곳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날 가족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견뎌주십시오. 제발 버텨주십시오. 46년간 살아가는 이 지구, 저 하늘의 별, 영원한 우주, 그 속에서 우리는 겨우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인데 머지않아 조금만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 딸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왜? 왜 창밖에 사람들인 왜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구조하지 않는지 왜 라이프 자켓을 입었는데 바깥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안에 머물려고 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엄마 아빠가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대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엄마 아빠가 해주세요. 그걸 아이들이 바랄 겁니다. 그때까지 꼭 견뎌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18 정신이 뭐가? 80년 당시 해방광주라고 하는 10일간의 대동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동세상을 만들어냈던 건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 달려가고, 누군가 아파하면 손을 내밀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었던 그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돗 팽목한 앞바다로 달려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파하고 울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행동하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5.18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지요? 본인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지요? 네. 대답 소리가 엄청 길고 커서요. 네, 아버님 든든합니다. 자, 다음은요. 가객 공감의 노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해 주시러 지금 선거철이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거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은 고등학생들과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애써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저희 광주 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정말 의지를 갖고 부정, 부패, 이런 탐욕, 이런 것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게 공감의 노래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너.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닮은 마음을 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은 일단 절대 잊어먹은 많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광주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요,
이제 정읍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회장단 연합입니다. 그러나 정읍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의식이 되게 낮아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관심도 별로 없고 학생들의 그런 추모 의식도 별로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정읍을 대표하는 학생들로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광주에서 이러한 추모 집회를 한다는 걸 듣고 와서 참석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 5월 24일 날 정읍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정읍시 청소년 추모의 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고 좋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학생들의 교복과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세월호를 바라보는 우리 허준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제가 다 허탈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이 났다고 들었을 때. 그 학생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조금만 있으면 사회로 나가서 이제 청춘을 즐기고 그런 나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그것만을 갈망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언론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허무함을 되게 저희를 부끄럽게 만들고 되게 저희 자신이 되게 창피하고 분노가 들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광주까지 우리 학생들이 올라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지금 추모 행사를 스스로들이 한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만큼이나 우리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초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모금함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이따가 저 모금함을 보면 꼭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읍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정읍이 이 광주에서 채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와는 너무 대조되게도 정읍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의식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고등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냥 슬픔만 표현하고 애도를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눈물 섞지 않은 가식적인 애도를 표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그런 고등학생들을 대표하는 저희 대표들로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에 대한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나약함이고 저희들의 무지는 저희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가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여러분들 광주 시민분들의 촛불을 작은 정읍이라는 도시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학생이 어디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이름이? 아, 정읍여고 3학년 조은경입니다. 제가 방금 저희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들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저기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른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세월호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 정읍에서도 꼭 이런 광주에 광주분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어떤 아버님께서 미래를 이야기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래가 보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지요. 예? 박근혜를 잘라버려요. 그러자고 모인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러자고 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예, 그 말씀은 안 듣는 걸로 하시고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리본을 다들 차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리본을 달고 차에 노란 리본을 달고 베란다에 묶어놓고 이거는 아주 쉬운 실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에서 성명서가 나왔지요. 천만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언론이건 코에 콧노래를 끼워서 국민들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일단 서명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선거 남았습니다. 큰 우리의 심판이 꼭 필요하겠지요. 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풍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려야 될 언론, 고발뉴스나 뉴스타파나 국민TV나 팩트뉴스나 후원하는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저도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을 둔 애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하나씩 계속 공부 중이고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했던 우리 차에 가슴에 리본 일단 그거 꼭 하실 거지요. 그리고 천만인 서명 꼭 하실 거지요. 민간 진상규명 그 기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성명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세월호의 피해자, 희생자로 남느냐 영웅이 되느냐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5.18 우리 영령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이 영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끈질긴 기억과 끈질긴 행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세월호 아이들도 끈질긴 기억과 끈질긴 행동으로 영웅의 자리에 앉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위에 책임자 자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부터 서명하셔야 돼요. 예, 리본 꼭 차시고요. 예. 끝까지 우리 동네에서 촛불 집회 매주 하실 겁니다. 수안지구는 수요일, 일곱동도 수요일, 참단은 금요일 이렇게 합니다. 각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네 촛불. 예, 아버지 잠깐 모가지 몇 번 잘라붙으시고. 예. 제가 팽목항에서 희생자 어머니 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촛불만 보면 울컥하고 든든하대요. 내 아이가 거기 서 있다고 생각이 든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촛불 집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밝힌 촛불의 숫자는 엄마들의 희망의 숫자이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억하고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대종교에서 합창과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원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수장시켜버리는 자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구조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니 국가개조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청와대 문 굳게 걸어 잠그고 경찰로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맨발로 달려나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살인 방조 책임 전가며 대리 희생을 찾아 뒤집어 씌우는 이가 아니라 물러나는 대통령을 원한다. 1980년 민주주의와 대동 세상을 꿈꾸며 피 뿌렸던 역사가 이토록 무참히 산산조각 나버린 일에 숨이 턱턱 막힌다. 우리들 왼편 가슴에 아직도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은 마지막까지 구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리본으로 바꿔나는 순간부터 퇴진이 아니라 타도로 살아갈 것이다. 우린 너무 많이 울었다. 우린 너무 원통하다. 우린 너무 지긋지긋하다. 우울 광주여, 우등의 나라로 부활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청춘이여 부활하라. 국회 무능 살인 방조 박근혜는 물러가라.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네, 다음은 노동자 노래패에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름도 같지
그리고 제가 진행상 오늘 이 시간까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예, 인사말을 제가 뺐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구조될 줄 알고 길어져가는 배 안에서 살려줘 이렇게 해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대답을 할 때지요. 행동으로. 오늘 촛불집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막 구호를 전혀 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호보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돌아가시는 길에 난 뭘 할까? 그리고 같이 뭘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오늘 촛불집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각 벽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늘 주시고요. 오늘 5.18 34주년 민주대성회 촛불집회는 얼쑤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꼭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광주시민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쑤 공연이 예 마지막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아이들이 오늘 정신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전야제가 취소된 상황에서 민주대성으로 바뀐 사연도 있고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아직도 답답해서 우리 노동자 노래패를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아는 노래 힘껏 다 같이 입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해서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 노래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천의
Thank you.